자라 주얼리 속지 마세요. 사이즈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라가 또 제가 말씀드렸죠. 팬츠핏도 한 팬츠핏 한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와! 이제 세일 시즌도 좀 마무리되고 날이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겨울 너무 추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봄이 더 그리웠는데요. 2월달도 되고 해서 오늘은 제가 자라의 봄 신상 미리 보기 영상을 준비했어요. 막상 가면 자라에서 물건은 많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펑순이들을 위해서 지금 사면 봄부터 초여름까지 쭉쭉 뽑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제가 카테고리별로 쭉쭉 뽑아왔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띠디. 첫 번째로 봄이 오니까 코트랑 패딩 벗고 블레이저 막 입고 싶잖아요. 자라에서 신상 블레이저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요즘 전 이렇게 되게 빡시한 블레이저가 또 다시 좋더라고요. 멀티 포지션 스트레이트 블레이저인데요. 여기 카라가 라펠 카라여가지고 데니쉬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컬러가 머스터드 컬러여가지고 보기 힘든 컬러잖아요. 스키니 타이가 탈착으로 붙어있어가지고 안에 탱크탑 같은 거 입고 딱 이것만 입어줘도 너무 멋있고 슬랙스를 매치했지만 여기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입는 데님이나 캐주얼한 의상들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얘는 자켓이 포인트가 돼서 이너나 팬츠를 좀 약간 심플하게 입어도 자켓 하나만으로도 포인트 되고 멋있는 느낌? 가격이 19,900원이니까 비싼 돈 주고 이런 머스터드 컬러 같은 거 사기 조금 아깝잖아요. 이런 걸로 딱 봄에 기분 내기 좋은 그런 오버사이즈 자켓이어서 이거 추천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제가 또 데님 매니아인 거 아시죠? 데님 소재를 너무 좋아해요. 데님은 뭔가 다 포멀한 느낌의 어떤 옷들도 소재가 데님이 되면은 스타일시하고 그 캐주얼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건 아직 커밍순이라서 이제 들어올 건데 같은 톤의 팬츠랑 같이 매치하면은 날씬하고 길어 보여서 되게 점프스트 입은 것 같이 멋있는 느낌 들고요. 여기다가 봄 되면 왜 화이트 팬츠나 아이보리 그런 데님이나 슬랙스 같은 거 매치하면 깔끔하면서 사람이 되게 정돈돼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크롭 기장이어가지고 다리도 되게 길어 보이는 효과까지 있어요. 키장이 펑순이한테도 강추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딱 이번에 눈에 띄는 게 자라에 되게 컬러풀한 자켓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면 레드 자켓, 그린 자켓 뭐 여러 가지 컬러들이 되게 많이 보이죠. 그리고 전 이게 너무 예뻤어요. 이 로즈 핑크 컬러의 자켓인데요. 얘는 핑크 팬츠랑 셋업으로 입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봄 되면 괜히 파스텔톤 입고 싶고 막 컬러 입고 싶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19,900원인데 10만 원 투자해가지고 여러 가지 매체에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오버사이즈나 박시한 느낌은 아니고 살짝 그냥 정핏에서 살짝 박시한 느낌? 그리고 봄 되면 뭐니뭐니 해도 화이트 아이보리 자켓 너무 입고 싶잖아요. 트위드 자켓이 너무 좋은 게 데님이나 캐주얼한 하이를랑 매치하면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또 캐주얼해 보이고 거기다 포멀한 스커트나 슬랙스랑 매치하면 또 포멀한 자리, 격식 있는 자리 입고 가기 좋은 게 또 트위드 자켓이어서 여기 골드 버튼 숏 블레이저 이거를 또 갖고 와봤는데요. 딱 핏이 이것도 살짝 크롭 핏인데 옹졸하게 쫑기는 핏이 아니라 살짝 넉넉한 핏이어가지고 좀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는 트위드 자켓이에요. 그리고 숄더가 일단 패드가 싹 들어가가지고 숄더 느낌이 딱딱 떨어지는 게 너무 멋있어요. 지금 여기 룩북은 데님이랑 입었지만 스커트 셋업도 세트로 있더라고요. 그냥 셋업으로 하나 사두고 따로따로 입으면 활용도 높을 그런 아이템이라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니트 한번 가볼게요. 베이징 니트 스웨터인데 자켓이나 뭐 아우터 입을 때 이너에 티셔츠 같이 입어주시면 돼요. 이 컬러가 지금 그레이인데 아이보리에 스트라이프로 된 제품도 있고 블랙에도 스트라이프 있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너에 포인트 주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런 기본템은 있어도 계속 있어야지 옷 입기가 편해요. 그리고 비스코스 폴리 나이온이라가지고 촉감도 되게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깎아버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전 이거 항상 제가 자라가서 입어볼 때 크롭 베스트들을 제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되게 독특하게 니트로 크롭 베스트가 나왔어요. 하나면 단품으로 딱 이렇게 입어도 예쁘고 안에 뭐 티셔츠나 셔츠 같은 거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델같이 니트에다가 슬랙스 딱 입으면 너무 시크하면서 예쁠 것 같은 느낌? 요즘에 스트라이프 패턴의 니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슬림한 핏의 니트들 보여드렸다면 약간 여유 있는 핏에 정말 편하게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룩북 모델같이 스트라이프 셔츠랑 같이 매치하고 아이보리 데님이랑 입어주니까 너무너무 데일리 입기 좋은 캐주얼 룩이 완성됐죠? 셔츠를 안에 안 입고 정말 니트 하나만 단품으로 입어도 얘가 여유 있는 핏이라서 가슴이 부각되거나 허리가 막 끼거나 팔뚝이 붓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베이지 슬랙스나 그냥 코튼 팬츠 같은 거 입고 편하게 입기도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런 거 갖고 다니다가 낮은 어깨에 두르고 있다 밤에 추울 때 싹 입어주면 좋은 그런 아이템이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활용도가 높아 초여름까지 잘 입을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슬리블스 베이지 니트 탑인데요. 자라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사두면 되게 잘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블랙은 아이템만 있어서 핏 느낌이 잘 안 사실 텐데 블루 컬러를 보면은 넥 좀 그냥 라운드 넥에다가 아무리 좀 파여있는 이런 탱크탑이 작년부터 많이 나왔죠. 근데 이건 니트 소재라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고요. 얘가 어디다 입으면 예쁘냐, 오프숄더로 된 가디건이나 살짝 루즈한 가디건 같은 거 어깨 살짝 보이면서 입으면은 넥 쪽이 좀 붙어있고 아무리 파여있어서 포인트로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블랙 화이트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좋지만 컬러 포인트 있는 제품들 입으면은 포인트로 이너 입기 좋아요. 이런 기본템들은 좀 지나면 사이즈가 다 빠져요. 그래가지고 갖고 싶어도 또 구할 수 없으니까 지금 미리부터 준비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다음에도 여러분 봄 되면은 또 자주 입으시는 아이템 뭐예요? 셔츠! 블라우스 너무 자주 입죠? 그리고 셔츠 하면 또 기본적인 셔츠 오버사이즈 스트라이프 셔츠 먼저 추천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트라이프 셔츠의 넥 부분이 카라 뒤에가 막혀있는 게 아니라 리본으로 묶고 풀 수가 있는데 딱 풀었을 때는 카라 좀 더 제껴진 느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뒤로 제껴서 카라 좀 더 오픈된 느낌으로 입으실 수가 있고요. 옆에가 살짝 트임이 있어가지고 답답해 보이지 않는 그런 셔츠예요. 얘가 폴리가 49% 들어있어서 구김이 많이 가지 않는 소재예요. 구김간 셔츠 싫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 드리고요. 보통 사이즈보다 크게 나온 제품입니다. 오버사이즈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사이즈 표기표 잘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 너무 예쁜 셔츠를 발견했는데 이건 제가 입고 싶은 셔츠예요. 여기 셔츠인데 비스트의 디테일 이렇게 허리에 있어서 크롭으로 딱 잘린 셔츠예요. 이거 뭔가 하나만 입어도 셔츠에 비스트를 한 것 같은 느낌이라서 허리는 날씬해 보이면서 어깨는 딱 살아있고 너무 예쁜 거예요. 얘는 아직 커밍순이야. 이제 들어올 아이템 신상 아이템이어가지고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저같이 또 뱃살 부자들은 룩북같이 하이웨스트랑 같이 입으면 배살이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그러면서 비율은 좋게 입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입고 싶은데 나는 허리가 보이는 게 싫다 하는 분들은 룩북처럼 하이웨스트 팬츠랑 같이 매치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 새틴 오버사이즈 셔츠인데요. 셔츠는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면 소재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핏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면 소재 핏인데 소재만 새틴 소재예요. 그래서 약간 하늘하늘 거리면서 축축 처지는 느낌,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약간 덩치가 있거나 좀 부해 보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재들은 몸이 살잖아요. 근데 이건 새틴 소재여가지고 몸을 타고 흐르는 소재여가지고 조금 몸이 좀 더 슬림하고 여리여리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자라가 이런 새틴 제품들이 진짜 실크는 아닌데 광도 되게 막 과하지 않고 은근히 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막 이런 거 잘못 사면 되게 저렴해 보이거든요. 막 이거는 또 광도 되게 적당하면서 새틴 차르르 떨어지면서 핏도 살짝 오버사이즈인 게 고급스럽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라가 또 제가 말씀드렸죠. 팬츠 핏도 한 팬츠 핏 한다고. 자라가 팬츠 핏이 정말 예쁜 게 많은데요. 여기 풀랭스 포켓 팬츠는 요즘에 여러분들 카고 팬츠가 트렌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언니 카고 팬츠는 좀 약간 저는 아직 부담스러워요. 너무 힙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약간 이 포켓 디테일로 카고 팬츠 느낌은 나는데 되게 되게 와이드한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와이드한 거 하나 입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도전해보시면 좋은 아이템. 이게 사실 포켓 디테일 말고는 따로 뭔가 되게 화려한 디테일이 없어서 데일리로 입기에도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거 예쁜데? 와이드 레그 카고 팬츠인데 제가 이전에는 약간 카고 느낌 나는 포멀한 데일리로 입기 좋은 아주 카고는 부담스러워하는 펑수에 추천드린 제품이잖아요. 이 제품은 정말 그냥 카고 난 트렌디하게 편하게 좀 캐주얼한 카고 팬츠 입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 추천드려요. 살짝 그 워싱이 돼가지고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그런 팬츠예요. 핏도 너무 와이드가 아니라 살짝 스트라이트 핏의 와이드? 그 여유 있는 스트라이트 느낌이고 이게 다른 아이보리 컬러도 있어요. 미디움 크림인데 몸에 입기 좋은 컬러여가지고 59,000원으로 카고 느낌 내고 싶다 부담스럽지 않은 카고바지 찾는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얘가 살짝 하이웨스트여가지고 요즘 로우라이즈 카고 팬츠 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크롭탑이랑 같이 매치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배가 일단 안 보여야 되잖아 우리는. 이거는 제가 매년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없으신 분들은 바로 이걸 하나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블랙 슬랙스예요. 근데 스트레이트 핏의 슬랙스인데 핏이 너무 예뻐요. 되게 막 슬림한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살짝 그냥 여유 있는 스트레이트 핏인데 다리가 일단 구매하시면 엄청 길 거예요. 무조건 수선을 하셔야 되는데 얘가 스트레이트 핏이어가지고 기장 수선을 해도 핏이 망가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제가 또 루즈핏 좋아하잖아요. 봄 되니까 살짝 어두운 데님에서 벗어나서 라이트한 블루 컬러의 루즈핏 데님을 찾고 있었는데 이런 컬러감이 은근히 블랙탑, 뭐 컬러 있는 탑, 아이보리탑 다 잘 어울려요. 얘가 엄청 길 거예요. 그럴 때는 룩북 모델처럼 이렇게 접어 입거나 밑에 고이게 주글주글하게 입잖아요. 루즈핏이니까 또 기장 수선해도 얘도 핏도 안 망가지거든요. 본인의 기장 맞게 편하게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 바로 담아야겠다. 그리고 이거 크롭 플레어 핏. 아무래도 겨울에는 막 긴 바지 부츠 신는 거 많이 입었지만 봄, 여름 되면은 샌들이나 뭐 플리플랍이나 로퍼 같은 거 많이 신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크롭 데님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플레어 핏의 크롭 데님인데요. 룩북 모델이 입은 것처럼 살짝 무릎 밑에서 플레어로 퍼지면서 크롭 데님이에요. 이게 룩북 모델이 입어서 이 정도 짧게 오겠지만 우리가 입으면 발목까지 오려나? 화이트 컬러, 뭐 블랙 컬러, 짙은 데님 뭐 다 있거든요. 본인이 집에 없는 아이템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한 데님 맛집이잖아요. 데님 스커트도 너무 예뻐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되게 롱한 기장의 그 데님 펜슬 스커트인데 데님 스커트가 되게 길게 나오면 뚱뚱해 보일 수가 있어요. 다리가 좀 부해 보이고 하체가 부해 보이는데 살짝 얘는 펜슬 스커트로 핏이 좀 슬림하게 보이게 해줘요. 살짝 모아지면서 살짝 밑에가 퍼진 느낌? 그래가지고 딱 입었을 때 보이시죠? 되게 날씬해 보이는 거. 이렇게 모델처럼 루즈한 니트에 딱 스커트만 입어도 되게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느낌? 한여름에는 탱크탑만, 티셔츠만 딱 입고 입어도 되니까 얘도 사계절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요거 나 장바구니 담아야겠다. 여러분 얘도 사이즈 별로 없어. 품절 임박이에요. 빨리 구매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포인티드 미니스커트라고 블랙에 비스코스 혼방 소재 미니스커트가 있는데요. 하이웨스트예요. 요새 크롭탑이랑 크롭 니트, 크롭 셔츠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니스커트들이 보통 그 미우미우 컬렉션의 영향으로 로우웨스트들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얘는 하이웨스트에다가 언밸런스 디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블랙이 그냥 기본 스커트 같은데 디자인성이 약간 한 방울 가미돼 있고 되게 날씬해 보이는 핏이에요. 되게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느낌? 모델이 너무 날씬해서 그런가? 그리고 엘라스틴이 5% 들어갔다는 건 텐션도 좋다는 거, 스판기가 있어서 입었을 때도 착용감도 편하다는 거. 이거는 원피스는 아닌데 점프수트인데 제가 이거 너무 예뻐서 딱 보자마자 딱 그냥 꽂혔어요. 이 튜브탑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카고 팬츠 붙어있는 거예요. 제가 요새 카고 팬츠 꽂혔나 봐요. 이런 거밖에 안 보여. 이거는 한여름에는 이렇게 그냥 넥클리스 같은 거 쫙 하고서 이 점프수트만 딱 입고 슬리퍼 딱 신어주면 이렇게 쿨하게. 독특하지 않아요? 카고 팬츠로 점프수트 있다는 게? 딱 입어보자마자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 알았지. 여기 초코 하면은 얼마나 예쁘겠어. 제가 초코 좋아하잖아요 또. 그냥 기본 미니 원피스 하나를 고르자면 진짜 기본적인 디자인에 딱 긴팔인데 화이트 컬러의 깨끗한 보이는, 봄에 정말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긴팔 미니 원피스인데요. 기장감은 미니 기장에 허리가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어가지고 뱃살도 커버되고요. 살짝 골반도 볼륨감이 있어 보이고 가슴도 볼륨감이 있어 보여요. 오히려 그냥 셔링 디테일이 어피 쫙 붙는 아이템보다 셔링이 살살살 잡아주는 게 허리 라인이 들어가 보여가지고 더 날씬해 보인다는 점. 그리고 얘도 엘라스틴이 5% 들어가가지고 되게 스판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입었을 때 착용감도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자라는 슈즈를 싹 봤는데 이번에는 딱히 추천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뭔가 딱 되게 딱 예쁘다, 이거 꼭 사야 된다 딱 땡기는 그런 느낌의 슈즈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자라는 좀 스킵하셔도 될 것 같고, 액세서리에서는 여러분 봄 되면 진주 이어링 같은 거, 진주 넥클리스 많이 하잖아요. 펄로 된 후프 이어링 같은 게 또 좀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캐주얼한 의상 입었는데 약간 진주랑 잘 어울리겠다 싶었을 때는 이 펄 후프 이어링으로 포인트 주는 것도 봄에 너무 산뜻하니 귀여우면서 예쁠 것 같아요. 얘가 크기가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라 주얼리 속지 마세요. 사이즈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 요새 하트 넥클리스 정말 많이 하잖아요. 예뻐서 이거 사고 싶다고 봤는데 착용컷 보니까 이렇게 큰 거예요. 그 자라 주얼리들은 이 착용컷까지 꼭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펄 디테일 후프 이어링인데 봄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펄 디테일, 진주 디테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건 그냥 심플하게 골드 링에 펄 디테일 싹 돼 있는 거, 옷은 심플하게 입어주고 이런 걸 딱 해주면 포인트가 되면서 예쁘겠죠? 주얼리도 마찬가지로 옷은 좀 살 게 많은데 그렇게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지나고서 예쁜 것들 많이 들어오면 다시 이달의 자라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겨울과 봄 사이 이달의 2월의 자라도 잘 보셨나요? 제가 여러분들 추천해드리면서 이건 오래오래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품도 위주로 제가 추천드렸어요. 하나를 사도 손이 자주 가는 아이템이 좋잖아요. 자라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달 이달의 자라에서 또 만나요. 안녕! 띠딧!